네. 자, 돌아갑시다. 또 언제? 그래서 제가 검사 만들고 로펌 가서 돈 벌고. 근데 그때 마드린데 그 술을 참 많이 처먹었어요. 술 매일 같이 술 처먹고 하고 무슨 해외 여행이냐 그러면서 하다가 로펌을 한 3년 다니다 그 관두고 한번 6개월 정도 푹 쉬어보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한 35일 정도 이제 그 정도에서 이집트를 한 15일 정도 갔고 터키를 한 10일 그리스를 한 10일 정도 이제 남들이 안 가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혼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매년 이제 해외에 가서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돌아다녔어요. 거의 남미를 빼고는 뭐 거의 대부분 가봤는데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이집트를 추천해 주세요. 이집트 아시겠죠? 피라밋 같은데 한번 가보라고.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피라밋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보시면 감동 그런 거 없어요. 더럽게 더워요. 덥고 그 피라밋 안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가이드가 안에서 들어가 봤는데 파라오들이 깨어날 것 같아. 중국인들이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가 낙타 못 타요. 홍어 냄새의 천배야. 그 코를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축농증 있는 분들은 해결이 될 거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리고 크기도 큰데 낙타가 안 씻으니까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가 테러도 위험이 많고 싫어하시는 분, 뭐 나일강? 우리나라 한강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큰데 크고 더러워.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이집트를 추천하시고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그리고 신혼여행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혼여행 이렇게 한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간다 그러면은 제가 가본 나라 중에 풍경만으로도 사랑하게 되겠다.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너무 아름다워. 진짜 남자가 남자끼리 가도 사랑하게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꼭 그리스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도 좋고 저기 뭐 프랑스도 좋고 한데 프랑스는 생각보다 진짜 안 좋고요. 생각 뭐 파리 뭐 샹젤리 뭐 그 알잖아요. 샹젤리 거지 뭐 에펠탑 이런 거 센느강 가보시면 알아. 진짜 냄새 나고 와 사람도 미어 터지고 아이고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루브르 박물관 글쎄 제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 실제로 모나리자를 뭐 본다고 해서 감동이 오거나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실제로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그리스는 진짜 바다도 에게가 그 에메랄드 일곱 빛깔의 에메랄드 빛이 있는 데다가 하여튼 거기 가면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반도국가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저녁이 되면은 뭐야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하는 게 참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한번 나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붙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시험 붙고 공무원 되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근데 시험 합격이 됐다 면접까지 해서 합격이 됐다. 그럼 이제 들어가기 연선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은행 대출을 받으시던 어떻게 해서든 여행을 한 300,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는 전제 하에서 한 30일 정도 한번 가보세요. 본인이 30일 정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마지막일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인생에서 지금 30일 정도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시험 붙으면 꼭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35일 동안에 이집트랑 그 돌아다녔던 알죠? 그게 가장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영어 못해도 돼요. 네. 영어 못한다고 뭐
뭐 그냥 거기 가서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고 택시 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요. 바가지 쓴다? 그거 요즘에 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 이렇게 안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해서 뭐 전혀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갔다 오시면 시험 붙고 나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제 행정법. 행정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행정은 국가의 활동 중에 구체적인 법집행 활동인가 동시에 장래 사용성 활동. 이게 이제 행정인데 그럼 이런 행정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원래 공법이 더 큰 의미지만 행정법이라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서는 행정법과 공법은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정법, 바로 공법을 행정법을 분류해 보면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행정법과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불문행정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 공법이든 사법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법 중에서 이제 공법, 행정법도 형태에 따라서 보면은 성문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행정법과 불문행정법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문행정법엔 뭐가 있느냐? 최상위의 성문행정법으로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행정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에는 적용되는 법이 아니야. 공법,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에서 헌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랑만 밥 먹고 안 친한 친구랑 밥을 안 먹는다. 차별하는 건데 이런 차별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야. 왜? 헌법 11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11조 평등은 국가가 국민한테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헌법과 헌법은 행정법, 공법으로서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에 바로 대등한 사인상 간에 적용되는 사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률. 국회가 만든 성문법은 법률. 근데 모든 법률이 성문행정법은 아니죠. 법률 중에, 법률의 이름 중에 민법이나 상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은 사법이고, 사법. 그 다음에 형법이나 무슨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형법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 뭐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뭐 환경법, 뭐 이런 수십만 가지의 법률이 바로 이제 행정법, 성문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국제법이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부 명령인데 바로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으로서 상세한 건 나중에 보긴 하는데 헌법 7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든 법규명령이 있어요. 성문법이.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보통 실무상으로는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렇게 쓰고 국무총리나 행정학부 장관이 만든 법규명령이라는 성문법을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데 헌법 95조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에 하나인 지방의회가 만드는 성문법을 조례라고 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그 최고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또는 교육과 관련된 교육감이 만드는 성문법, 이걸 조례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 서울시장 규칙 이런 것이 이제 조례 규칙입니다. 그리고 불문행정법, 이런 성문행정법으로는 성문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서나 문자화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불문행정법도 행정법 공법으로 인정되는데, 일단 관습행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이거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행정법은 공법은 성문행정법과 불문행정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내용에 따른 분류인데, 지금 설명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형태가 성문행정법이냐 불문행정법이냐 상관없이 그 행정법, 바로 공법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 거기 다 책에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그러면은 행정작용법이 이제 가장 내용에 따른 분류로 가장 중요한데, 행정작용법은 당의 행정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개념들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형태가 성문행정법이냐 불문행정법이냐와 상관없이 행정 주체라는 사람과 행정 객체라는 사람 간 공법 작용, 공법 작용이 뭔지 또 설명드릴 겁니다. 공법 작용에 대한 관리 의무를 기울하고 있다.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에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인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형태가 무엇이든 불문행정법이라도 내용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에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형태와 상관없이 행정작용법, 내용에 따른 분류로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작용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공법작용. 그러면 공법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법, 바로 행정법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벌을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사형이나 징역, 금고, 벌금 같은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거기다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안 적으셔도 된다고 했죠. 지금은 그냥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제외한, 그렇다고 민법에 의한 사법 영역에서 행위는 아니므로 형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가 공법적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처분자로 끝나거나 명령, 집합금지 명령, 철거 명령, 시정조치 명령, 조치, 자가격리 조치, 시정조치, 그 다음에 결정, 1억 연금 지급 결정, 이렇게 처분이나 명령, 조치, 결정 이런 형태로 끝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법이나 상법에 의한 사법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 공법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끝나는 게 처분이나 명령, 조치, 결정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경우에는 요거 외에도 많지만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나 이게 바로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 공법 적용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권리 의무가 뭔지는 이미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걸리고 법에 의해 부과되는 특정된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의무니까 요거는 됐는데 행정 주체 이게 뭐냐? 행정 주체는 이거는 강학상 개념, 학자분들이 만들어낸 강학상이라는 게 강의와 학문상,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강학상 개념으로서 실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행정주체라는 게 뭡니까?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는가와 상관없이 당에 사람이 공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법 작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학문상 행정 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부과 처분을 하는 사람, 권리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는 지방세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지방세 부과 처분이라는 공법 적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공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민법이라는 사법에 의해서 매매계약이라는 사법 적용을 한다. 그때는 국가는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법인, 사인이 돼요. 왜냐하면 행정주체가 되려면 이 개념적인 공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국가라 하더라도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사법 적용할 때는 강학사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냥 사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행정주체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있느냐? 당연히 국가가 있죠.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공법, 행정법에서는 대한민국한테 공법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계엄선포, 철거명령, 집합금지명령 이런 공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라는 법인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공단체라고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공공단체 거기다 써져 책에 다 써져 있어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줄일게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뭐예요? 바로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와 도 밑에 있는 시군 여기까지만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나 판교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못 갖는다. 행정주체가 안 된다. 왜?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까지만 법인이 있고 분당구는 성남시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니까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므로. 그다음에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어. 얘들은 뭐냐? 국가나 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국가라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권리의무 관계를 체결한 자연인을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공법상 법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니까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 뭐냐? 공법상 사단.
그 무슨 무슨 조합 있죠? 농협협동조합, 수협협동조합, 그 다음에 음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이런 조합들은 농협법이나 수협법 또는 협동조합법이나 또는 뭐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행정법에 의해서 분양처분 같은 공법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하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 무슨 무슨 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변호사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이나 자격취소 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이라는 법인은 공법인 변호사법에 의해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무슨 공단 있죠.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 다음에 뭐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4대 보험이 뭐예요? 바로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라고 하죠, 우리가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겠죠? 그래서 산재와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뭐예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법인이 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법인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들도 공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어떤 보험료 지급 결정이나 부당이득 징수처분 같은 공법작용을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하는 사람이니까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라고 해서 한국은행, 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은행이나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도 있지만 무슨 무슨 공사,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 네. 한국수자원 원자력인가 약간 뭐 그런 공사 있죠. 한수원이라고 이런. 공사들도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이라고 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얘들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공무수탁사인이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인데 그냥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야. 근데 예외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을 하는 사인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기장,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금호 아시아나라는 주식회사랑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한 사인이거든. 사기업체 근로자야. 그러나 항공기 내에서 테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요.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항공기 내에 경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안 타고 있으니까 기장이라는 사인한테 뭐예요? 무기 사용이나 여러 가지 경찰권 발동이라는 공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내에서의 테러나 여러 가지 폭동이 있을 때 무기나 수갑 같은 걸 기장이 사용하는 것은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공법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수탁 사인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래서 이 한국은행 직원이나 이런 밑에 여기 기타무상법인 직원들은 이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니까 뭐예요? 바로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얘들은 뭐예요? 국민연금을 받지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금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밖에 못 받는데 국민연금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나. 공무원연금은 많이 나와. 근데 왜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매는 줄 아시죠? 왜? 연금 액수가 달라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30, 40년 퇴직을 할 때
장관급 정도로 퇴직이 됐다. 아시겠죠? 마지막. 그러면은 한 달에 죽을 때까지 8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와요. 국장급으로 퇴직했다. 3급 정도 국장급으로. 한 달에 한 450에서 이 정도, 450 정도? 이 정도가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러면은, 그, 뭐요,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뭐, 과장이나 계장 정도에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연금 액수가 한 250, 300 정도? 250도 안 될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나와요. 죽을 때.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같은 급하더라도 뭐예요? 급수에 따라 액수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뭐예요? 승진의 목을 매시고 그래서 어떤 일단 연수가 돼서 하는 승진보다 승진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승진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아냐? 아무 저는 무공채 시험했으니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지금 국장 된 친구, 제 친구 중에도 국장이 있고, 아시겠죠? 실장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그러면 장관급은 어떻게 하느냐? 제 연수원 때 교수님이, 제 사법 연수원 때 교수님이 그때 부장판사님이셨던 김영란 대법관님, 김영란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셨던 그분이 제 연수원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법관 하시고, 장관급 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서 와 진짜 많이 받는구나. 근데 사실은 대법관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하셨으면은 그분이 1년에 60억을 벌어요. 변호사 수입료로. 그분이 그걸 안 하신 그러니까 그런 건 존경할 만한 분이고 실제로 집이 뭐 아주 부자시도 아니야. 화성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데 차 없어가지고 뭐예요? 그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하세요.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결백의 어떤 상징.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지 않거든. 아시겠죠? 공무원들 스폰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스폰이 많지는 않지만 특히나 이 판검사들 스폰은 거의 예전에는 관행화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폰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건이 있는데 평소에 인맥 친분도 없는 뭐 친한 친구가 왔다 하더래. 또 친한 친구가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특정 사건에 와가지고 야 5억 줄 테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무마해줘. 이게 될 것 같아. 안 되죠. 에이씨 됐어. 그러면서 가라고 하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삼성도 뭐 하기도 하고 뭐 기업에 따라 틀리게 하지만 삼성이 되게 잘했던. 지금은 몰라요 저도. 삼성이 잘하는 게 뭐냐면 검사가 이제 딱 판사는 해 그러면은 삼성 직원 중에 신규로 검사에 판사 임명된 친구의 그 친구 같은 뭐 동기가 있는지 찾아봐 삼성 직원 중에 그럼 있어 그러면 이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야 법인카드 줄 테니까 쟤랑 같이 술 먹고 모든 거 다 네가 네 돈으로 예, 법인카드로 내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자주 만나서 뭐 술도 먹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 그래서 김영란법이 사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얘가 이제 야, 한 5년 지났는데 친해졌으니까 야, 나 이거 지금 갑자기 전세 대출금이 대출이 막혀서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너 방법 없냐? 판사인 친구가 검사인 친구가 얘기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볼게.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서 아마 대출해 줄 거야. 그러면서 회사에 얘기하면 야, 무이자로 대출해 줘. 회사 돈으로 내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런 게 한 20년 쌓였어요. 20년 동안 계속 옆에서 도와줬어. 한 번도 부탁도 안 했어. 근데 20년 정도 딱 했는데 중요한 사건,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를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경영권 승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이제 판사나 검사가 맡았는데 그 친구와. 근데 이 친구 이제 부장이 된 거죠. 삼성 부장이 됐는데 갑자기 찾아왔어. 그래서 친구야, 나 지금 이사를 달아야 되는데 네가 이거 맡고 근데 네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나 이사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사 달면은 돈 많이 벌고 해서 너한테 주식 같은 것도 차명으로 차명 계좌로 해서 너 주식에서 너도 삼성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야 우리 같이 한번 살자
내가 여태까지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 한 번만 네가 눈 감으면 되지 않겠니? 이럴 때 눈 안 감을 사람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판사 검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재벌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스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지. 근데 시작 그렇게 나와. 네.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 판사 입장 20년 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렇죠? 자기 어려울 때만 이렇게 해주고. 자기 뭐 힘들 때 술도 다 주지, 밥도 주지, 자기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해주지, 전세대출금도 무이자로 빌려주지, 다 해줬는데. 그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한 게 김영란법이긴 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전혀 없느냐, 공직사회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전혀 없진 않았고, 지금도 많이 없어지긴 했죠. 자, 어쨌든, 뭐, 습담되겠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정주체가 있는데, 근데,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아, 참고로, 이런 거는 이제 빈칸에 쓰셔도 돼요. 그 해당, 아무 데나. 국공립, 국공유.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가끔 이제 국유, 국립, 공립, 공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직접 국유하면은 국가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국립은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공짜는 뭡니까? 공. 공은 지자체예요.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서 공립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거고. 공유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국가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해요. 바로 국가공무원인 거죠. 국립무용단원, 국립국악관원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랑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해요. 국가공무원이에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뭐예요?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므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은 뭐예요? 서울시라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서울시 공무원, 지방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립은 거의 없거든요. 두 가지만 있죠. 공립과 사립이 있어. 사립은 그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인이 만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거고, 공립, 초등, 고등학교는 뭐예요? 대부분이 공립이잖아요. 바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직원들은 뭐예요? 바로 그 지방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교사분들은 서울시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기도 교사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교사분들은 뭐예요? 경기도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아무래도 회사가 다른 거죠. 같은 교사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교사분들과 경기도 교사는 달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옛날에나 모든 이제, 옛날엔 국립이라는 게 없었고, 국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교육은 뭐예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대학교, 국립대학교, 뭐 서울교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빼고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립 아니면 사립인데 사립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아시겠죠? 어쨌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처럼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발, 입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억을 받고 매매 계약을 해서 팔고 싶어. 그럼 매매 계약서에 대한민국이라고 사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사인할 수 있는 손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는 법인이니까 행정조직법이라는 조직법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
그걸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행정기관을 만들고 행정기관에게 권한, 일정한 직무 범위죠. 권한을 부여합니다.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자체, 조직법상 행정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손발, 입에 해당하는, 자연인으로서 손발, 입에 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행정기관은 뭐예요? 사람은 아니죠. 국가 지자체가 사람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죠. 오로지 조직법상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 권한만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그거는 국가나 지자체 행위로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세무서장이 행정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 1억 국세부가 처분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이라는 돈은 바로 국가라는 법인한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직법상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정기관이 권한도 없는데 어떤 행위를 했다. 그건 국가나 지자체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동사무소 동장이 권한도 조직법상 계엄 선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을 거다. 계엄 선포할 권한은 바로 대통령이란 기관한테만 부여되어 있는데 헌법 71조에서.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계엄 선포한 걸로 인정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행정기관에는 행정기관은 거기 다 책에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어? 아시겠죠? 이런 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기관 중에는 행정청, 의결기관, 보조, 보좌기관 이 세 가지 모두 행정기관 중에 종류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청이에요. 이게 뭐냐? 속칭 우리가 기관장이라고 표현하죠. 행정청은 뭐냐? 행정기관 중에 조직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 뭐 국가 지자체가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할지 안 할지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 의사 결정 및 외부라는 게 국민과 함께서 표시할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을 특히나 행정청이라고 해요. 단지 외부 표시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과 함께서 문서에서 명의자로 사인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시면은 볼까요? 운전면허증, 아니, 주민등록증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런 문서에 모든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행위의 문서에 이렇게 명의 관악구청장 명의하고 이렇게 사인이 아니라 직인 있죠. 직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외부 표시 권한이에요. 이런 권한이 부여된. 그러한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문서는 국민한테 발령되는 모든 행위, 뭐 입영통지서 이런 모든 문서는 뭐예요? 바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는 참고로 국가행정청으로는 얘기만 할게 거기에 다 써져 있으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처청장이라고 해서 부는 행정학부 장관이고요. 처는 본처, 법제처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훈처장, 법제처장. 그 다음에 청은 뭐예요?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각 청장들. 그 다음에 각 지방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병무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지자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서울 대부분의 지역 내에서 국가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서울 지역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서울에서 살인을 뭐 몇십만 원을 죽이고 살인을 했다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인 안 하면 구속이 안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의 로망이 바로 뭐예요? 행정청이 되는 게 로망. 의결기관은 뭐 국가의 의사, 국가나 지자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외부 표시 권한 없고 지방의회 같은 건데 의미 없고 보조보좌기관이 바로 뭐예요? 행정청, 국가지자체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업무를 옆에서 도와줄 권한밖에 없는 그래서 뭐 차관이나 차관보, 국장, 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뭐 국장, 과장 뭐 이런 차장 저것이 필요도 없는 이러한 기관들은 행정청의 업무를 보조나 보좌할 권한밖에 없어요. 참고로 지자체 행정청은 지자체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지자체의 교육감 이 두 가지 기관한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라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서울시장한테밖에 없어요. 다시 교육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에 대한 교육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서울시 교육감한테 있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모든 그 수만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시킬지 파면시킬지 아니면 생규 임용을 시킬지 이 모든 의사 및 외부 표시는 뭐야? 서울시장이 다 하는 거야. 또 서울시에 소속된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승진, 임명, 파면 모든 의사 결정은 뭐예요? 서울시 교육감한테만 있어요.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시장이랑 서울시 교육감 같은 지자체 장과 교육감은 뭐예요? 워낙 중요하고 권한이 많으니까 뭐예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랑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각 지방청장이니까 행정청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랑 국세청 차장이랑 누가 높으냐? 국세청 차장이 직급상으로 높아요. 그러나 실제 권한은 누구한테 더 있냐? 서울지방국세청장한테 있어요. 왜?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서울지방국세청장한테 있지 국세청 차장은 보조기관이니까 국세청장이나 행정청의 업무를 옆에서 도와줄 권한밖에 없지 세무조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거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본사를 둔 삼성 같은데 뭐요? 세무조사, 삼성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여당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걸 해, 삼성에서.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열받았죠? 어떻게 해요? 서울지방국세청장한테, 자, 제 세무조사 한번 해봐. 서울지방국세청장, 네, 그러면서 뭐예요? 세무조사 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어요. 털면 다 탈세단에 남아.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야, 삼성 그 일가, 한남동 살고 있는 걔를 싹 다 털어봐. 그러면 범죄행위 뭐라도 하나 나와. 배임이나 행정 같은 거. 그럼 뭐예요? 바로 구속영장 처벌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또 서울경찰청한테, 야, 그 삼성으로 가는 그, 저희 뭐냐, 길목이나 이런 거 다 막아버려. 다 막으면 삼성에 누구도 못 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권에서, 정권이 대통령이 교체되자마자 가장 먼저 각 지방행정청으로서 뭐예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안기부 운영, 아니, 국정원 운영실장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든 뭐든 힘 있는 놈이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정보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협박하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정원 쪽의 운영실장 같은 것도 이제 네 자리를 이제 핵심 포인트로 해서 그 자리는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을 임명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하여튼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일단 행정주체는 뭔지는 됐고, 행정객체는 그럼 뭡니까? 행정객체는 공법작용을 당하는 공법작용의 상대방.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인 공법작용을 당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서울시가 A라는 사람한테 1억 지방세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1억 지방세 부과처분했다. 그럼 지방세 부과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한 서울시나 행정주체지만 지방세 부과처분을 당한 A는 공법작용의 상대방이니까 행정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행정객체는 보통 국민, 공법작용을 당하는 거는 보통 국민이니까 국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라는 공법작용을 공법에 의해 하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공법작용 상대방 간에 공법작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국가 등과 국가라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 조치 이런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바로 행정작용법이 되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바로 국가와 국민 간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조치와 같은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떠한 요건에 충족돼야지 국가한테 영업소 폐쇄 조치나 판매금지 조치 같은 판매금지 조치, 도시락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가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행정작용법이 돼요. 그럼 행정조직법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국가나 지자체의 손발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구성을 만들고 그 직무 범위, 그리고 권한을 규율하고 있다. 당의 법이 성문법을, 성문행정법을 상관없이 행정기관,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손발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조직법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조직법이 말해요. 국가라는 법인의 행정기관들을 만들고 그 기관들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죠. 그 다음 행정구제법은 말 그대로 행정작용법에 의해 발생한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주체라는 사람 간의 공법적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 규율하는 법인데, 그냥 이렇게 지금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행정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은 성문행정법과 불문행정법,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이 29페이지, 3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으니까 각 주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강의 진행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